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일단 단발이었다가 지금 커트 단발로 제가 커트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볼륨 매직을 할 건데 약간의 곱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맞는 좀 약간은 끝이 가벼운 테크닉으로 해서 커트를 한번 디자인을 하고 나서 열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거는 저희가 볼륨 매직이지만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볼륨을 내기 위한 테크닉이고요, 어느 부분은 그냥 다운을 하기 위한 커트로 해서 열펌에 맞는 볼륨 매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고객님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끝부분에는 손상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C 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C1에다 C2 믹스해서 아쿠아프로틴에 세 펌프 넣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고요. 일단 데미지가 심한 부분, 손상이 심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C3를 먼저 도포합니다. 이렇게 먼저 C3를 도포해주세요.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셔서 한 판넬, 모발에서도 한 판넬에서 보시면 손상이 된 부분과 좀 그래도 보통 모발인 쪽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두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먼저 C3를 머리 끝부분에 발라주시고요. 바로 저는 C1에다 C2를 넣은 것을 아쿠아프로틴 세 펌프하고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연화 보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연화하겠습니다. 지금 열처리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보시면 잘 나왔죠? 그래서 저는 피카의 C3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다시 2차 등장점을 마치겠습니다. 더블 한원이겠죠?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신선한 양을 재도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통통하면서 바짝바짝 그래요. 이렇게 건강해지고요.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그래서 자, 섹션을 길게 잡으신 다음에 피카의 13mm입니다. 그대로 글러브가 45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겠죠? 하지만 16mm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글러브 뚜껑이 이렇게 가면 울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90도 정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약간의 볼륨을 주기 위해서 곱슬이에요. 근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피카의 22mm로 와인딩 먼저 하겠습니다. 볼륨 매직기로도 할 수 있지만 22mm로 이렇게 먼저 와인딩을 하세요. 놓으신 다음에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첫 밑지에 이렇게 하시면 결도 잡히시면서 어때요? 극대화될 수 있는 볼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사이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더블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16mm로 일단 뿌리 한번 살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22mm 가지고 먼저 와인딩을 하세요. 이렇게 자, 와인딩을 천천히 해주세요. 자,
여기는 강한 웨이브를 낼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시차 볼륨감만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뿌리 살린 요 리치 있어요 하고 여기 웨이브 들어간 요 리치 있는 데를 결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면 예쁜 볼륨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일반 볼륨 매직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핸들링 할 때 원건 아이롱 이 긴 22mm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뿌리를 많이 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16mm를 가지고 뿌리 한번 살려주고요. 자 이렇게 살짝 하신 다음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2mm를 가지고 지금은 웨이브를 내는다는 테크닉보다는 약간 그 볼륨 매직에 가까운 그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첫 그 뿌리 살렸던 부분과 웨이브가 들어간 첫 번째 리치 거기에 이렇게 결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거리죠? 네, 곱슬머리이시면서 염색모발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네, 볼륨을 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볼륨 매직 하면서 위분에 약간만 볼륨 주는 네, 이렇게 해서 테크닉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살려야 될 부분 그러니까 웨이브를 그러니까 볼륨을 강조할 부분에 강조하고 다운시켜야 될 부분은 다운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네, 뿌리 볼륨도 많이 살고 결도 많이 개선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